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코비드19와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29,000원짜리가 37,000원짜리가 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8 울트라 케이스를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케이스 리뷰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게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두 번째는 케이스를 착용했을 때 필름이 들뜨는 현상이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S펜이 잘 부착되는지, 그리고 필기하기 얼마나 용이한지, 마지막 네 번째는 각도를 확인해서 다양한 작업에 얼마나 활용 가능한지 확인해볼까 하는데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기하기 좋은 케이스와 영상 보기 좋은 케이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점수를 매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만원대부터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비싼 제품까지 다양하게 준비해봤으니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케이스를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타임라인을 설정해뒀으니 보고 싶은 케이스가 있다면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젤리 케이스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첫 번째로 보실 케이스는 제가 리뷰할 케이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입니다. 정가는 11,400원이고요. 택배비 2,500원을 합쳐서 총 13,900원에 구매했습니다. 말랑말랑하고 얇은 TPU 소재로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작인 S7 플러스 케이스를 리뷰할 때도 리뷰했던 같은 케이스인데요.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현재도 S7 플러스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면은 TPU 소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투명하던 이 케이스가 조금 누렇게 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한 번에 구매하실 때 두 개나 세 개 정도 한꺼번에 주문하시면은 택배비도 아끼면서 나중에 오염됐을 때 바로 교체해주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S8 울트라용 이 젤리 케이스는 어떠한지 가장 저렴한 젤리 케이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00원으로 가장 저렴한 슬림핏 젤리 케이스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면 이 볼륨 조절 버튼 부분이 이렇게 들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의 제품인 전작인 S7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 부분을 다 덮는 형태였기 때문에 들뜨는 현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S8 울트라의 경우에는 버튼 부분이 이렇게 뚫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불편하시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잘라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전작에 비해서는 버튼을 누르기가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후면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내부가 불투명하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 탭 본연의 색깔을 그대로 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이나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은 뚫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거치가 가능하고요. 측면의 스피커 부분이라든지 충전 단자, 그리고 뭐 마이크라든지 다 구멍이 잘 뚫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하단의 포고핀 부분은 막혀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사용하면서 뭐 키보드 커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점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게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젤리 케이스의 경우 착용 후에는 무게가 908g으로 731g일 때보다 170g 이상 증가했는데요. 케이스를 착용하고 손으로 들어봤을 때 그렇게 많이 무게가 증가한 편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무게는 900g에 달하는 무게로 조금 무거워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젤리 케이스의 경우에는 특히 이 케이스를 벗기고 씌울 때마다 필름이 들뜨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젤리 케이스의 경우에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벗기고 씌울 때마다 필름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S펜을 사용할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는지, S펜의 부착은 어떠한지 확인해 볼 건데요. 얇은 TPU 소재이기 때문에 이 S펜이 잘 부착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붙어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강하게 흔들면 떨어지긴 하지만 케이스를 착용하고 나서도 간단하게 부착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필기를 하다가 화면이 미끄러진다든지 뭐 좌우로 흔들린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젤리 케이스의 최대 단점은 이런 태블릿 거치대가 없다면 영상을 보기 편하게 각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젤리 케이스는 휴대성을 중요하시는 분들, 필기하시는 빈도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S8 울트라의 경우에는 화면이 거대하기 때문에
거치대가 없으면 사용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곳에 거치해두고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비싼 3만원대의 젤리 케이스 두 가지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는 삼성닷컴에서 구매한 커스텀 스탠드 커버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라리에서 구매한 플렉실드 SP라는 제품입니다. 이 S와 P라는 네이밍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스탠드와 펜, 그러니까 스탠드도 가능하고 펜도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른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가지가 뭔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알고 보니까 같은 회사의 케이스더라고요. 이 삼성닷컴에서 구매한 이 커스텀 케이스의 경우 아라리의 제품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필름을 붙여서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이 커스텀 스탠드 커버의 경우에는 정가가 약 37,500원으로 굉장히 비싼 편이었는데요. 그리고 같은 모양의 아라리 케이스의 경우에는 정가 29,000원에 구매했는데요. 사실 이 커스텀을 한다고 해서 29,000원짜리가 37,000원짜리가 되는 그런 매직이 사실 엄청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예쁘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 시트지를 붙여놔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조잡하고 허접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구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틈이 생겨서 딱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케이스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다면 삼성닷컴에서 구매하기보다는 아라리 사이트에서 직접 이 케이스를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직접 커스텀하는 그런 디자인이 좋으시다,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조금 더 돈을 투자하고서라도 삼성닷컴에서 이런 커스텀 디자인을 해서 주문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도 TPU 재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말랑말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가장 저렴한 젤리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도 S7 플러스 때 사용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모서리 부분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탓인지 여기가 너무 두껍게 처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케이스를 착용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꽂고 보시면은 모서리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을 줘가지고 케이스를 씌워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도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처음 해보시는 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보시면은 이런 테두리 부분들이 액정 부분을 많이 침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젤리 케이스보다는 필름이 들뜨는 현상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비싼 필름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무게의 경우에는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무게는 약 1kg으로 웬만한 노트북 뺨치는 그런 무거운 무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손으로 오랜 시간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무게긴 합니다. 하지만 무게가 무거운 만큼 이 태블릿에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후면 가운데 뭔가 특이한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뭔지 감이 오시나요?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스탠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스탠드에서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도는 이 정도 각도와 함께 반대 방향으로 세우시면 그 낮은 방향으로 스탠드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지지력이 얼마나 될지 한번 이 상태에서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탠드하고 손으로 따로 사이드를 잡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필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더 높인다든지 각도 조절은 힘들지만 필기하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화면에 손을 올려놓고 필기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잘 지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생각보다는 견고한 느낌입니다.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까지는 말랑말랑한 TPU 재질이고 지지하는 스탠드 부분은 단단한 PC 소재인데요. 이 부분에 홈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인데 혹시나 이게 빠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홈에 잘 끼워주면은 이렇게 틈을 잘 벌려줘서 다시 잘 끼워주면은 다시 잘 안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빠지더라도 큰 불안함은 없지만 이 부분이 단단한 PC 소재이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충격이 가해져서 깨지게 되면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아쉽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손가락을 넣고 잡아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면에 젤리로 된 쿠션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향해 놔두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피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각도의 경우에는 이 한 가지 각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버튼 부분은 막혀있는데 눌림성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 약간은 힘을 줘야 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볼륨 버튼보다는 전원 버튼 부분이 약간 좀 힘을 줘야 하는 그런 특성이고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스피커 구멍이나 마이크 부분 등등은 뭐 구멍이 잘 트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에는 처음에 보여드린 젤리 케이스보다는 조금 두꺼운 그런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상단에 S펜이 수납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따로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뒀는데요. 수납을 하신 다음에 뒤쪽 구멍에서 손톱을 밀어 넣어주시면 빠져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면 아무래도 필름이 들뜨는 현상이 가장 심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텀하는 그런 거는 좀 고민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허접하긴 하죠. 자, 이렇게 젤리 케이스 두 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삼성 정품 커버죠. 북커버와 북커버 키보드 두 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가 11만원의 북커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것이 북커버인데요. 케이스 자체는 굉장히 가벼운데요. 이 부분이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갖다 대기만 하면 척 달라붙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달라붙었고요. 역시 정품 케이스답게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색깔은 블랙 단일 색상으로 항균 처리가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글씨로 항균 처리된 제품일지라도 코비드19와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사용자를 완전히 보호하진 못합니다 라는 문구를 새겨놔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진 못하다 이런 경고를 주고 있고요. 이렇게 케이스를 오픈해보시면 여기 부분에 공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S펜을 수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은 전면 화면을 기준으로 뾰족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더 강하게 달라붙는 특성이 있고요. 왼쪽을 향하게 거치해도 달라붙기는 하지만 오른쪽 방향으로 거치했을 때보다는 조금 약하게 달라붙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은 사이드 부분이 보호되지 않고 완전히 노출된 형태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떨어뜨렸을 때 측면에 충격이 가해진다면 열었을 때는 화면이 켜지고 닫았을 때는 화면이 꺼지는 그런 커버 형태를 지원합니다. 뒷부분을 보시면은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은 트여 있고 화면이 덮이는 부분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두 가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자성이 있어서 이렇게 태블릿을 펼쳐가지고 갖다 대시면은 마그네틱으로 스탠드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도는 두 가지로 하나, 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50도와 65도 각도로 설정이 가능해서 영상을 보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을 덮는 부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필름이 들뜨는 현상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는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약 1kg 정도로 두 번째 보여드렸던 RRE 케이스보다는 살짝 더 무거운 그런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양손으로 잡았을 때도 좀 무게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보다는 스탠드할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S펜 사용할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받쳐주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펼치신 후에 뒤로 접으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뚜껑 부분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평평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밀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한 다음에 커버를 평평하게 잘 만들어 주시면은 피기하는 데 있어 안정적으로 잘 받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도를 줬을 때는 피기가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낮은 각도를 설정해 두고요. 일단 손을 떼고 사용했을 때는 나름 자성이 강해서 안정적으로 잘 받쳐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손을 갖다 대도 안정적으로 지탱은 잘 해주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좀 낮은 각도로 해도 각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드한 상태에서 피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커버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정품 키보드 커버 케이스까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무려 29만 7천원으로 정가를 다 주고 사기에는 조금 많이 비싼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있는데요. 비싼 만큼 얼마나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총 80개의 키로 구성되어 있으며 17개의 기능키와 덱스키까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랙패드가 있어서 마우스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포고핀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총 3개의 제품까지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단부와 상단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북커버와 결합 방식은 동일합니다. 후면에 마그네틱이 있어서 탁 갖다 대시면 달라붙는데요. 하단부도 자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갖다 대시면 철석하고 달라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뭐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열 수 있고,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래로 쓸어내리시면은 홈화면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홈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쓱 올려주시면은 앱 서랍으로 진입하실 수 있고 왼쪽, 오른쪽 이동도 가능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시면은 알림바를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북커버와 마찬가지로 이 키보드 커버 케이스 역시 측면부는 모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아쉬운 점이 될 수 있겠고요. 무게의 경우에는 1.4kg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키보드를 제거한 상태에서는 약 1kg 정도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고요. 키보드까지 다 하게 되면 1.4kg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노트북보다 무거운 무게일 수도 있겠죠. 측면을 보호하는 테두리는 없기 때문에 필름이 들뜨는 현상은 없을 것 같고요. S펜을 수납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뒷면을 보시면요, 이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 상단부를 살짝만 들쳐주시면 S펜을 수납하고 뚜껑을 덮어주시면 보다 안정적으로 S펜을 보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뒤에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S펜으로 필기를 할 때 화면이 흔들리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필기를 할 때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잘 지탱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뒷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두게 되면은 상단부가 조금 더 들뜨게 되고 각도가 조금 기울게 돼서 필기를 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각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커버 케이스의 경우에는 북커버와는 다른 스탠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여기가 접히고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펼치신 후에 세우시면은 안정적으로 스탠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커버에 비해서는 조절 가능한 각도가 꽤 넓은 편인데요. 이 정도까지 하셔도 되고 조금 더 넓힐 수도 있고요. 아예 다 접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는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필기하시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스탠드 했을 때 필기가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을 때는 피기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었는데요. 다만 손을 조금 대거나 아주 강한 힘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스탠드 하면서 피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영상을 시청할 때 각도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은 마음에 들고요. 키보드를 조금 살펴보자면 펑션키를 이용해서 라이트의 밝기를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꺼진 상태 1단계, 2단계, 3단계, 꺼진 상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바탕화면에서 이 앱키를 눌러주시면은 이 키보드 커버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설명되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우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이 키보드 커버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앱을 설정해서 쉽게 불러올 수 있는 단축키라든지 앱 서랍으로 갈 수 있는 메뉴,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고 높일 수 있는 버튼이라든지 소리를 줄이고 키우는 버튼이라든지 다양한 키가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덱스 모드를 누르시면은 쉽게 덱스 모드를 소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키보드의 키감은 어떨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키감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반동이 오는 느낌은 적어서 아주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빠르게 타자를 입력해도 딜레이가 없이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전 S7 플러스의 키보드 커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F1, F2 펑션 키가 다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리모트에서 사용한다든지 문서 작업을 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케이스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가장 저렴한 제품부터 30만원에 달하는 제품까지 다양하게 제 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게가 많이 무거워지는 커버 케이스보다는 젤리 케이스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영상을 보시고 난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스가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또 다른 좋은 케이스가 있다면 댓글로 정보를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나긴 갤럭시 탭 S8 울트라 케이스를 리뷰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